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저희 채널에선 제품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팀원들도 알게 모르게 쇼핑들을 자잘자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팀원들의 찐 쇼핑템들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팀원들 쇼핑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자, 우선 우리 민디터. 누나가 친절한 거 샀어. 뭔가 캐주얼한 듯 하면서도 골든 바지 좀 부담스럽지 않게. 어머, 골든 좀 올드했니? 코듀로이 바지. 겨울 느낌 물씬 나가지고 코듀로이 팬츠 입문 뭐 할래? 한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또 누나가 이렇게 추천해준 거 사니까 이뻐 보인다? 뽑아서 노리는 건 아니지? 그리고 아, 또 이거 우리 추천 제품인데 얘가 추천하기 전에 구매를 했더라고. 현명한 소비하려면 우리 기다리지 그랬어. 아, 근데 말이지, 아, 스웨이드 슈즈에 내가 방수 스프레이 뿌리랬어? 말랬어? 벌써 아작 났어. 여러분, 스웨이드 슈즈에는 방수 스프레이 필수입니다. 아직 배울 게 많네. 다음은 사운드 라이프 니트를 샀네요, 가디건. 원사감이 진짜 예쁜 컬러감이네요. 근데 너 얼굴 피부톤은 맞니?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무튼 이것도 남친룩으로 되게 예쁠 것 같네요. 약간 여자친구들이 다 뺏어 입을 것 같은 느낌? 다음은 이게 뭐야? SM이 비닐을 구매를 했는데 두 개나 샀네? 한번 써봐도 되겠지? 이거 맞아? 아, 이거 귀엽네. 너가 더 잘 어울려. 이게 나이 차이인가? 상집사님 씌워볼까? 이게 귀엽다. 그냥 네모난 줄 알았는데 약간 귀처럼 되는구나. 근데 이거 되게 부들부들하니 생각보다 안 쪼여서 좋네. 안 쪼여가지고, 아, 그럼 뭐해. 내 머리 어떡하지? 추우잖아. 이거 또 뭐 하나 더 샀다 그랬는데? 주말에 준디터 형이랑 이제 데이트하면서 나는? 뭐요? 서럽네, 서럽네. 얼마 주고 샀어? 이 원래 정가 20만 원 좀 넣었는데 저승용 5만 원. 5만 원에 샘플 세일 됐어? 샘플 세일. 아, 예쁘긴 하다. 절개 디테일 예쁘고 어깨 넓어 보이고 힙하네. 아니, 이거 진짜 탐나요. 이건데 여자친구 생기면 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안 생겨, 임마. Stalkers. 자, 다음은 우리 준디터 쇼핑 리스트예요. 요거는 OCO 때 저희가 특별 할인가를 받아왔는데 얘는 이걸 꼭 산다고 벼르다가 진짜 샀는데, 야, 너마저 방수 스프레이 안 뿌렸지? 네. 아, 왜 그래, 우리 기획자들 기획은 기깔나게 해놓고 여러분 방수 스프레이 꼭 중요합니다 이래놓고 얘는 신발을 또 샀더라고요. 오, 안에 후리스네. 폭신폭신하네. 무좀 없지? 무좀 없지? 아, 이거 귀엽다.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신는 게 좀 무섭나? 우리 준디터는 저처럼 살짝 스타일에 줏대가 없는 편. 자꾸 팔러스 제품을 사더라고. 아, 근데 이건 잘 샀다. 예쁘다. 비쌌지? 한 30몇만 원. 어우야. 입는 순간부터 뒤로 다녀야 되는 옷이라서 팔러스 약간 이러면서 떡대 있어 보이네. 아, 얘가 계속 주섬주섬 팔러스 제품들을 모았는데 실적하는 걸 얘밖에 못 본 것 같아. 근데 단점, 투웨이가 아니다. 그 외국인들은 다리가 길어가지고 다리 길어 보일 필요 없나 봐. 찍찍이 못 들고 프로젝트 GR에서 이걸 구매를 했네요. 아, 근데 얘가 구매할 때 두 가지 컬러 있었는데 고민을 했어. 근데 이왕 살 거 투명성으로 산 거지. 근데 이게 그냥 바람막인 줄 알았는데 안에 약간 플리스 처리돼 있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나름 따뜻하다고는 하는데 이미 얼어버렸지? 현명한 소비 한 건지. 이거는 저도 조금. Stalkers. 자, 다음은 우리 상집자님. 아르반 패딩을 세트로 구매를 했는데 먼저 안에 걸 샀지. 네. 또 저희가 OCO 할인을 받아왔잖아요. 그 정보를 듣고 기다렸다가 할인 받아서 샀어. 현명한 소비. 이건 다 샀어? 그 다른 친구들도 샀던데. 원래 두 개 샀다가. 어? 두 개 샀다가 하나는 반품하고. 이게 상집자님 스타일이긴 하다. 좀 더 뽀짝뽀짝하니. 오빠는 방수 스프레이를 뿌렸나? 안 뿌렸어. 왜 아무도 안 뿌리는 거야? 방수 스프레이 뿌리자. 오빠는 특히나 더 뿌려야겠네. 나도 탐나네. 아, 제발 여자 사이즈 좀 해달라고요. 아니,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고낙. 고낙 바지를 샀네? 따끈따끈 신상이야. 아직 안 입어본 거를 내가 살포시 살포시요. 여러분, 나 뚱뚱한 게 아니라. 얘 뭐해? 슬링 입은 거야? 아, 더러워. 예쁘다. 바지 원단감이 미쳤네. 예쁘다. 좀 예뻐? 하지만 예뻐요. 또 뭔가를 더 샀다고 한 것 같은데? 뭐 샀어? 바지도 하나 샀어. 바지 몇 개를 사는 거야? 아니, 얘도 할인 쿠폰 먹여가지고 좀 싸게 샀어. 오빠가 올라와 보자. 아, 오빠 약간 바지 은근 맞아. 약간 볼륨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맞아. 예쁘다. 너 언제 샀어? 불프 때. 싸게 샀어? 5만 원대? 얘는 예쁘네.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내려오시죠. 아이고. 아, 아닙니다. 에? 얼쭘하게.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오빠 또 뭐, 오빠 진짜 많이 샀네? 여러분, 이렇게 동안이어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트 입으면 좀 춥나 봐. 아, 근데 얇네. 따뜻해? 네, 따뜻해요. 얘도 그럼 싸게 산 건 아니지? 얘는 정가 주고. 오빠 소비가 좀 세다? 오빠 장가 가야지!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팀원
야, 근데 너 안경은? 아, 잠시만요. 그 토커즈 콜라보 때 얘가 약간 너드남 분위기 물씬 풍기면서 아주 막 햇빛 받으면서 껄깍 떨던 그 안경이 있거든. 아, 햇빛 받으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조명 받으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써보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난 진짜 모든 안경이 안 어울리는데. 확대하지 마라. 확대하지 마라. 현타와. 왜 나는 안 어울리는 걸까? 그건. 나도 약간 너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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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드녀세요.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 신발, 옷, 또 제가 추천하지 않은 제품들까지 야물딱지게 쇼핑하는 저희 팀원들의 소비를 보고 오셨는데요. 이제 자기한테 어울리면 되는데 아우 야 이건 난 안 되겠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나도 쇼핑했어. 지금 보여? 키미의 소비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아 진짜 꼴뵈기 싫다 진짜. 젠틀몬스터가 진짜 싫어하겠다.